반갑습니다. 이수부동산입니다. 오늘 매물은 횡성읍내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지로서도 좋지만 접근성이 좋아 다용도 사업이 가능한 토지로 보입니다. 함께 돌아보시면서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비닐 멀칭이 이루어져 있는 밭이 오늘 매물지가 되시겠습니다. 본 토지는 토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경계지로 석축이 견고히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도 단차가 없어 진입하시는 데에도 수월하게 평탄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질도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물 배수도 잘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질척이지 않고 뽀송뽀송합니다. 배수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정사각형의 모형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쓰임새는 애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토지의 방향은 지금 보이시는 방향이 동남향인데요. 주택이나 건축 시공 시 조망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시야가 탁 트여 있어 답답하지 않게 본 토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의 큰 장점으로서는 역시 첫 번째로 접근성이 좋은데요. 횡성역과 횡성 시내를 5분대에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원주권도 10분대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접근성이 좋아 각종 사업도 구상해 보실 수 있는 토지가 아닐까 합니다. 도로와의 관계는 아스콘 포장에 접해 있으며 건축행위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건축행위에 필요한 부대시설 또한 문제가 없는데요. 정화수로와 배수로 설치에 문제가 없으며 전기 인터넷 역시 인입이 가능하십니다. 음용수는 본도로에 광역상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서 무난히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지적 공부상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지목은 전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면적은 402평으로서 널찍한 편인데요. 생김새는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폭넓은 시설군이 되겠는데요. 개발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청정한 지역으로서 전원주택과 주말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협오시설은 육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횡성읍내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는 높은 편입니다. 감안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지리적으로 봐서는 사업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횡성 IC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 시내권도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해서 각종 사업부지로서도 손색이 없을 듯 싶습니다. 오늘 매물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